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검찰 공화국이 됐다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검사하다가 정부 요직 자리를 꿰찾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가로 성공한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일이 그래서 그런가? 검사는 좀 낮아지기가 힘들죠. 이런 말 있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하나님이고 죄 지은 사람에게는 검사가 하나님이다. 구원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사업은 갓마인드로 해서는 안 되죠. 아쉬운 소리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밑바닥부터 굴러도 보고 정지용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이런 성공한 사업가분들을 보면 대부분 현장에서 직원들과 뒹굴면서 온갖 고초를 견뎌내고 기업을 일궜잖아요. 그런데 검사 출신 중에 그 어렵다는 사업가의 길을 가서 성공한 아니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라 대성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BGF그룹의 홍석조 회장입니다. 한때는 정말 정말 잘 나가는 엘리트 검사였는데 갑자기 사업가의 길로 전향해서 CU란 이름의 한국의 1등 편의점을 만들어냈어요. 이번 주제는 검사 출신 사업가가 바꿔놓은 BGF입니다. 홍석조 회장을 얘기하려면 이분 집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누님이 홍라이 여사, 맞아요. 제드래곤의 어머니이자 고 이건희 회장의 아내 되십니다. 또 형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고요. 부친은 이승만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죠. 여기 장관까지 역임한 홍진기 전 중앙일보 창업주입니다. 이분이 내무부 장관 시절에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 내각의 책임자였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어요. 이후에 3년 3개월 만에 풀려나서 사돈인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중앙일보 창간도 이병철 회장이 요청에 의한 것이었어요. 이병철 회장의 신뢰가 굉장히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석조 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시험 봐서 고등학교 들어가던 시절에 최고 명문으로 꼽혔던 경기고를 졸업했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서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검사로 재직하면서 하버드대 로스쿨 대학원을 나왔고요. 사실 홍석조 회장의 형제분들 전부 공부를 잘했어요. 큰누나 홍라이 여사를 비롯해 4남 2년대요. 형제들이 모두 경기고나 경기여고를 나왔고요. 이 가운데 5명이 서울대, 막내인 홍라영 씨는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홍석조 회장은 집안 잘 나가고 돈 많고 머리까지 좋고 검찰 안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홍석조는 검찰 총장감이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터집니다. 2005년 삼성의 X파일 사건. 삼성이 정치인들과 검사들을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노골적으로 대화하는 녹취록이었죠. 여기에서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에 휘말려서 광주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25년간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에 홍씨 일가가 소유한 보광그룹에서 편의점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해체됐지만 당시만 해도 보광이 꽤 큰 회사였어요. 골프장과 스키장, 리조트 같은 레저 사업과 반도체 같은 IT 사업, 그리고 창업 투자 같은 금융 사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편의점 사업은 주력은 아니었는데 검사 옷 벗고 그것도 타이에이에서 옷이 벗겨진 채 편의점 가서 장사하려니까 그렇게 맘 잡기는 쉽지는 않았겠죠. 잘 나가던 검사 출신이 편의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가 굉장히 많았대요. 임직원들은 또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보다 경영 수완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광의 편의점 사업은 일본 해빌리마트를 한국에 그대로 들여와서 하는 것이었는데요. 브랜드와 경영 노하우를 쓰는 대신에 그 대가로 매출의 일정 부분을 본사의 로열티로 내는 것이요. 이렇게 사업하면 에이 누가 못해 시작이 어려서 그렇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미 해밀리마트가 한국에선 1등 편의점이었고 그냥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홍석조 회장이 중대 결단을 내립니다. 해밀리마트 그만하자. 언제까지 남의 브랜드 쓰면서 로열티를 물어줘야 하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과나무를 키워 열매도 먹고 하지만 정작 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다. 간판 바꿔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엄청 복잡하긴 합니다. 우선 일본 해밀리마트와 관계를 정산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법적인 문제 홍석조 회장이 검사 출신인데 너무 잘 알았을 테고 가장 큰 문제는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의 반발이었어요. 지금까지 해밀리마트로 장사 잘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간판을 바꿔달라고 하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편의점 점주라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해밀리마트 하지 왜 굳이?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홍석조 회장은 그런데도 밀어붙였어요. 점포가 계속 늘어나는데 로열티로 나가는 돈도 비례해서 너무 많고 또 남의 브랜드 써선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무엇보다 일본 브랜드라 사람들 정서도 뭐 썩 좋진 않았어요. 해밀리마트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등 일본 편의점 브랜드 전성시대였거든요. GS25가 유일한 토종 브랜드라고 홍보할 때였습니다. 아무튼 홍석조 회장이 점주분들 달래주려고 꽤 많은 인센티브를 걸었어요. 브랜드 바꾸는 대신에 광고를 무진장해서 해밀리마트보다 더 유명해지게 하겠다. 간판, 로고, 인테리어 바꾸는 거 본사가 돈 되겠다. 그리고 점주와 본사 간에 나누는 조건도
더 좋게 해주겠다 등등 이런 거 하느라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요. 그렇게 해서 대망의 새로운 이름 CU가 2012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벌써 11년이나 흘렀네요. 저는 CU 간판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CU 뭔가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GS 리테일이 과거에 올리브영 작겠다면서 랄라블라란 점포를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봤을 때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CU 사장님들은 장난 아니었겠죠. 그래도 나중에 잘 되면 이상해 보였던 이름도 좋아 보이고 그럽니다. 실제로 잘 되긴 했어요. 이때가 패밀리마트 편의점 수 7,000개쯤 했는데요. 10년이 지난 작년 말 기준으로 1만 6천여 곳 하니까 두 배가 넘어갔죠. 점포 수 기준으로 GS25와 1위를 다투고 있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또 대단한 게 점포 수만 보자면 패밀리마트 일본 내 편의점 점포 수와 비슷합니다. 아니 근소한 차이로 CU가 좀 더 많아요. 아 물론 일본 패밀리마트 매장이 한국보다 훨씬 크고 해외에도 패밀리마트 점포가 7,800여 곳이나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자국 점포 수만 보자면 원조 브랜드와 엇비슷하게 성장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성장세를 이어만 간다면 패밀리마트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실 패밀리마트를 아예 모르는 젊은 분들도 많죠. 그래도 아직까지 회사 이름에 흔적이 남아있죠.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BGF 리테일이잖아요. 이 BGF가 보광 패밀리마트의 영문 약자입니다. 물론 회사는 비굿 프렌즈의 약자라고 우기고 있죠. 편의점이 옛날에 구멍가게로 불렸던 영어로는 맘앤팝스토어라고 하죠. 이런 구멍가게를 대체하는 역할을 해요.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는 분들 점점 보기 힘들잖아요. 이분들 상당수가 편의점으로 바꿨습니다. 또 자기 사업 새로 하려는 분들도 1순위로 편의점을 고려하곤 해요. 편의점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동네 구멍가게가 생각보다 이 간단치가 않아요. 매출 기준으로 한국에서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를 뛰어넘은 지 오래고 백화점 매출에도 근접하고 있어요. 백화점은 명품 같은 비싼 게 주력인데 컵라면 팔고 사탕 파는 구멍가게 편의점이 백화점과 매출이 비슷하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사실 요즘 웬만한 것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삽니다. 매출로 보면 온라인 쇼핑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이 오프라인 쇼핑인데 이 절반을 놓고 백화점, 마트, 슈퍼, 편의점이 경쟁하고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 편의점이다. 40대 이상 혹은 50대 이상 분들은 편의점에서 뭐 사는 게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편의점 물건은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마트 가서 생수 사면 한 병에 뭐 300원이면 사는데 편의점 가면 700-800원씩 받고 그래서 중장년층은 편의점을 담배 사는 곳 혹은 커피나 콜라 같은 음료수 사는 곳 정도로만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MZ세대는 안 그렇죠. 편의점이 가성비가 있다고 합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싸게 좋은 물건 산다는 건데 이게 뭔 소리야? 편의점 비싼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MZ세대는 1인 가구, 많아야 2인 가구 위주죠. 이분들이 마트나 슈퍼 가서 수박 한 통 사도 이거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수박 한 통 2만 원에 사서 절반 버리면 반 통에 2만 원인 셈이죠. 차라리 편의점 가서 반 통에 15,000원짜리 사는 게 이분들에게는 가성비예요. 편의점은 옛날에 그 담배 가게도 아니죠.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던 비중이 50%에 육박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담배 비중이 뚝뚝 감소합니다. 이게 CU 매출 가운데 담배 비중인데 2018년 41%에 달했던 게 4년 만인 2022년에 37%까지 확 떨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담배 말고 뭐 사냐? 먹을 거 많이 사러 갑니다. CU 매출 구성을 보면 라면, 과자 같은 가공식품 비중이 44%나 차지하고 있고 닭튀김이나 어묵 같은 식품 비중도 13%에 달하죠. 사람들은 한마디로 먹으러 CU 간다. 요즘 같은 경기 침체 시기에 장사도 잘 됩니다. 손님 한 명당 편의점에서 쓰는 비용, 이걸 객단가라고 하는데요. 대략 7,000원쯤 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7,000원은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옷이나 구두는 돈 없으면 사기 힘든데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캔맥주는 돈 없어도 사죠. 근데 요즘 편의점에 가격도 정말 싼 게 많아요. CU의 경우 득템 시리즈라는 것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당 400원쯤 하는 득템 라면, 만 원도 안 하는 득템 포개김치 뭐 이런 거 팝니다. 대형마트보다 싸요. 이렇게 장사를 잘하니까 국내 편의점 시장 성장률이 지난해 8.8%나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줄어서 6%대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이 불황에. CU 운영하는 BGF 리테일만 떼어놓고 보면 올 들어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죠. 매출이 4조 원에 육박해서 작년 상반기 대비 9.3%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150억 원으로 6%가량 증가했어요.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진단키트가 엄청 팔려나가서 코로나 특수를 늘렸는데요. 이때보다 더 장사를 잘했다는 건 불황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장사를 잘했으면 주가
주가도 올라야겠죠? 근데 주가 보시면 안 올랐어요. 올 들어서만 20%가량 빠졌습니다. 작년에 장사를 너무너무 잘해서 코로나 봉쇄 다 풀리고 특수를 누렸는데 앞으로는 장사가 덜 될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있고요. 또 이것도 중요한데 홍석조 회장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분들에게 승계를 하는 중이에요. 주가가 쌀 때 주식을 넘겨야 돈이 덜 들 텐데요. 그래서 이게 주가의 불확실성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지분을 꽤 많이 넘기긴 했어요. CU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BGF 리테일이고 이 BGF 리테일을 지배하는 게 BGF인데요. BGF의 최대 주주인 홍석조 회장이 지분의 약 21%를 두 아들들에게 시간의 거래로 팔았습니다. 이걸 사서 첫째 홍정국 사장 지분이 20.7%로 확 뛰었고요. 둘째인 홍정혁 사장 지분도 10.5%가 됐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지분을 넘겼는데도 홍석조 회장의 지분은 32.4%로 여전히 가장 많은데요. 이 지분도 순차적으로 넘겨야 할 겁니다. 홍석조 회장이 1953년생 벌써 7순을 넘겼거든요. 이 승계 작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주가 올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투자자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승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편의점 사업은 첫째인 홍정국 사장이 맡아서 하고 있고 편의점 이외의 새로운 사업들을 하나 만들어서 둘째인 홍정혁 사장에게 줄 것으로 보이죠. 홍정혁 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BGF 에코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친환경 플라스틱, 반도체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하나 둘 사들이고 있어요. 승계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BGF 리테일은 요즘 CU 편의점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어요. 2018년 진출한 몽골에선 매장 수가 이미 300개를 넘겨서 1등 편의점에 올라섰고요. 말레이시아는 2021년에 나갔는데 벌써 100여 곳에 이릅니다. 일본 패밀리마트에서 독립한 지 11년이 됐는데 지금은 해외에 편의점을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이런 제조, 하드웨어에 강점이 있는데 요즘은 K-POP 같은 소프트웨어 파워도 커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편의점, 동네 구멍가게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업태지만 모이면 엄청난 이런 사업들도 글로벌로 크게 나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CU가 YG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블랙핑크 같은 K-POP 아이돌 컨셉으로 매장을 꾸밀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가 더 됩니다. 홍석조 회장이 나중에 평가받을 때 검사 홍석조가 아니라 편의점 제왕 홍석조로 이름을 남기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편의점으로 한국 평정한 CU, 세계적인 편의점으로 성장하는지 눈여겨보겠어!